뉴스 브리핑.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배달된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향신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여당도 버렸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국회 박성진 부적격, 공은 청와대로. 또 서울신문. 여야 박성진 퇴짜 놓았다. 문재인 정부 인사 실현. 그리고 중앙일보. 역사 교과서인가 정권 교과서인가. 다음은 조선일보. 일자리 정부, 떨어진 일자리 성적. 이번엔 한국일보. 현대사 오욕의 상징, 기무사 힘 뺀다. 아울러 한겨레. 국정원, 댓글 수사받느라 고생한다. 황당한 복지 확대. 이제는 동아일보. 다주택자, 만기 15년 넘는 대출 못 받는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인사 참사, 박성진도 낙마 직전.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9월 14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 씨, 어제 그 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이 소식을 주로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이 소식을 꼽았습니다. 네, 박성진 후보자는 자진 사퇴는 없다면서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첨예한 정치권 대결 상황까지 묶어서 40분 동안 알차게 엮어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여러분의 문자 시사평론을 기다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문자와 무료인 SBS 고릴라를 통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고요. 잠시 후 뉴스 브리핑 이어갈 텐데요. 기상청에 이서연 리포터가 나가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태풍의 갈 길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기상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옷차림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5.1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게 시작하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가 28도, 광주 29도로 오르는 등 낮 동안은 다소 덥겠습니다. 하늘은 오늘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흐린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제18호 태풍 탈림이 북상하고 있고요. 내일 오키나와 서북서쪽 먼바다까지 북상한 뒤 방향을 틀어 규슈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에, 모레는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 많게는 150mm 이상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그 외 내륙 지역은 당분간 청명한 하늘이 이어지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기상 정보 이선이었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Y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찬총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김용민 브리핑. 오늘의 이슈를 맛깔나게 요리합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한때 수석당원이었고 집권여당의 정점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네, 이 발표는 어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제3차 혁신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친박계 핵심 인물이죠. 이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에게도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만약에 탈당 안 하고 그냥 버틴다면.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 세 사람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출당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 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개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의원 및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만약 자진 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당헌과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곧바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안에 대해서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뒤 300일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쇄신안은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을 꾀하기 위한 정치공학적 발상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더 많습니다. 한 12명 정도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입법 저지선이 형성되거든요. 네. 바른정당 의원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을 긋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는데요. 이른바 보수통합을 주장하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명분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김명수 후보자가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모임이지만 현재는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한 모임인데요. 그러면서 법원 내부의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으로 있던 김명수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인데요. 야당은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군내의 사조직인 하나회에 비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명수 후보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란 얘기인가요? 예.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은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가 국제법연구회의 전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때마침 어제 저녁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이정열 전 판사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재원 의원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이정열 전 부장판사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정열 전 판사 아시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법연구회 후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다라는 부분 관련해서 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2011년에 태동하거든요. 네. 제가 2013년에 퇴직을 했는데 저는 인권법연구회 회원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퇴직할 때까지 우리법 연구회 회원이었었거든요. 후신님은 당연히 그 슬라이드의 이름이 중간에 가운데 딱 박힐 정도로 아주 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당연히 인권법 연구회 회원이 됐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정열 전 판사는 장제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주 나쁜 버릇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김명수 후보자는 이런 이념 논란을 우려해 현재 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한 상황입니다. 한편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어제 국회에 나왔습니다. 오현석 판사는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열흘 동안 단식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오현석 판사는 최근 사법부의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놓고 야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추궁을 했었는데요. 오현석 판사가 판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런 논리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야당은 오현석 판사와 김명수 후보자와의 연관성을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오현석 판사에게 김명수 후보자와 잘 아는 사이 아니냐 이렇게 캐물었는데요. 오현석 판사가 아무 관계 없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하자 장제원 의원은 머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판사에 대한 사실상의 사상 검증이다 이렇게 역공했는데요. 일선 판사들 역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자와 만난 판사들,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난무했다. 질문도 법적으로 부정확해서 결국 판사를 모욕하기만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 부결을 국민의당이 결정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지요. 또한 어제 전북 지역을 방문한 안철수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 일명 호남 홀대론을 강조했는데요.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여당에다가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을 향해 막가파식 권한을 행사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은 더 이상 형제의 당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죠. 그러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언제 우리를 형제의 당 취급해 주었나? 이런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YTN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뿌리가 같았을 뿐이지 왜 형제의 당입니까? 형제의 당 취급했습니까? 지금까지? 또 어제부터는요. 문자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낙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낙마시켜라. 이런 거예요. 호남 사람은 무조건 해주고 비호남 사람은 무조건 비토하는 것이 국민의당이 할 일입니까? 김인수 헌법재판관의 통진당에 대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소수 의견이 그렇게 부적절했는가? 이런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언론에 설명을 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당연히 국민의당은 해줄 거다. 당신들이 호남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호남 출신인데. 이렇게 아니한 태도를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에요. 네, 한편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한 부결에 대해 국민의당에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호남의 역풍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라북도를 방문했을 때 김이수 후보자 임명 부결에 대해서 항의하는 호남 주민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 어제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보시죠. 바로 이 부결된 다음 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 낭만 김수 이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참 올곧은 분이다. 문제는 문재인 네. 대통령이다. 아니 멀쩡한 학생을 퇴학시켜놓고 참 괜찮은 학생이다. 문제는 그 아버지다. 아버지가 문제는 문제인 것이지. 그 왜 학생을 퇴학시키냐 이거죠.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있었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이 화제였는데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에 관련된 질문으로 이낙연 총리에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현재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 건설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이에 이채익 의원은 신고리 5호기, 6호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보수 정권에서 결정한 일이 아닌데 왜 원전 건설을 중단하려 하느냐. 이렇게 진영 논리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꼰 것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는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이채익 의원 삿대질을 하면서 자기 부정하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신고리 5호기는 김대중 정부에서 전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매입했는데 인정합니까? 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아니, 그 부지 매입을 노무현 정부에서 부지 네, 매입을 인정합니까? 그런 바탕 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종 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저 부지 매입을 했는데 왜 자꾸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2008년이었다고 말씀. 신고리 오르코기가 연구 정지로 결정나면은 배보상의 주체는 누굽니까? 네, 그 문제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조 가까이 되는 배보상 문제를 가정을 내서 답변을 못한다. 어느 경우든 당연히 정부의 책무는 다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네. 대신해서 질문하면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저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가? 사패산터널 그 우리 공사 안해가 될 일입니까? 결국에서는 해서 돈만 날리고 갈등만 유발하고 청족산 도롱뇽 땀을 해 지울선임 설득시키는데 1년 5개월 걸려서 그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절차가 갈등을 유발하기 전에 이미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조정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걸렸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김영민 파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분단국에서 유일한 휴전국에서 군대를 의무복무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고삐가 빗장이 풀리는 겁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느 쪽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고 같은 한국당 곽상도 의원 역시 김명수 후보자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에 깊은 의문을 표시. 후보자가 2012년도에 직접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학술대회까지 이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의 너무 나간 듯한 걱정.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근친상간 문제라든지 소아성애 문제라든지 시체성애라든지 수관 이 동물과의 성관계까지도 이제 비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정말 파괴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김명수 후보자만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도 피할 수 없었는데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대정부 질의. 동성애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총리님 개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성혼 합법화는 시기상조고 국민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반대하는 거죠? 동성혼 합법화는 현직에서 반대합니다. 사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부결도 그가 동성애자를 두둔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주장. 국민의당 이용호, 박지원 의원 발언.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씩의 김희수 반대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특히 군 형법 문제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지만은 네. 너무 늦었습니다. 정치권을 뒤흔든 보수 개신 두 개의 동성애 혐오.
동성애 반대 운동의 앞장서는 어떤 목사의 설교? 그러면 짐승과 성적 관계를 하는 것도 성적 평등입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권이 될 수가 없어요. 한편 동성애자까지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일부 진보계 신교계 목사의 반박. 예수의 삶도 유대교의 눈으로 보면 이단 아니겠습니까? 차별과 배제로 자신의 굳건한 성을 쌓아가는 교회. 이단은 바로 이런 교회들이 아니겠습니까?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 침대.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벤지,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준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SBS 러브 FM 103.5, KNN 러브 FM 105.7로 서울과 부산에서 함께하시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에서 또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문자를 통해서 시사평론 남겨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5028번 쓰시는 분, 아침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듣기 좋습니다. 김용민 씨와 은정 씨, 두 분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은정 씨 하다 보니까 선우 은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예, 은정 씨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은정이죠, 원래? 본명은 이은정인데요. 성우를 그냥 은정 두 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무엇이 잘못돼 정권까지 내놓아야 했는지 반성 하나 없이 머리에 새치 몇 개 뽑듯이 몇 사람 출당시키면 면죄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견 주셨고, 6464번님, 현 정부를 지지하지만 왜 박성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어려움을 자초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식이 그 과하면은 백지신탁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고르다 보니까 박성진 후보자까지 찾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하간 지금 현 정부는 박성진 후보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미숙님, 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을 보면 적폐를 왜 청산해야 하는지 확실해집니다. 국회의원들의 목리부림을 보면서 여전히 그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김성식님, 약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법적 토론이 정치적 성향이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성향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인가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하나회 같다니 비약이 심한 걸 떠나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나서 생방송을 들었습니다. 늘 다운로드로 다시 듣기 했는데 감격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방송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팟캐스트에서 김용민 브리핑 검색하시면요. 오늘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941번님, 개인보다는 국민이 인정하는 인사로 신중히 생각해서
채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탁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종현님, 대통령도 탄핵이 가능한데 국회의원은 누구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도 사실상 탄핵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는데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할까요? 입법화될까요? 김순주님, 한간에 김제동 씨가 정부 탄압으로 텔레비전 출연을 못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심했었죠. 네, 정부 탄압으로 방송 출연 못한다.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블랙리스트는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김소영님, 007 영화에 제임스 본드가 첩보한답시고 연예인 뒷조사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다니고 댓글 달기나 하고 얼마나 웃길까요? 코미디보다 더 웃긴 한국 현실입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받습니다. 샵 1035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방송인 김제동 씨가 어제 서울 마포 MBC 사옥을 찾았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파업 집회에 참석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김제동 씨는 지난 보수 정권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사찰당했던 경험을 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관리했던 좌파 연예인 리스트에 김제동 씨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죠. 김제동 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주기 행사를 앞두고 국정원 직원을 만났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당시 이 국정원 직원,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람이다. VIP, 즉 이명박 대통령이 김제동 씨 걱정을 많이 한다. 이런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제동 씨는 다음날 아침에는 공황장애까지 왔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제동 씨 걱정을 많이 한다고요? 예. 네. 이런 이야기를 국정원 직원이 했다는 건데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당시 MBC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김제동 씨가 진행했던 예능 프로그램 환상의 짝꿍을 폐지했습니다. 한편 김제동 씨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가 안보를 맡겨도 되는지 불안감이 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김제동 씨의 입담 만나보시죠. 진짜 좀 국정원 직원들이 세게 들어야 됩니다.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저 만나는 보고 문자를 국정원 담당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국정원 직원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간첩 잡겠어요? 간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첩 만드느라고 실제로 북한에서 보낸 간첩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국가안보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고 그런 게 종북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한테 보냈어요. 예를 들면 18시 30분 서래마을 김제동 만나 이렇게 국정원한테 보냈어요. 그 제가 전화했어요.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깊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이들에게 과연 국가안보를 맡길 수 있는가.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2년 당시 민병주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양지회의 당시 회장과 노모 전 기획실장을 만나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넨 것입니다. 양주회는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인데요. 이들이 만난 시기는 19대 총선 다음 달인 2012년 5월이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양지회 내부의 댓글 팀장이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당시 노 전 실장이 총선 때 댓글 활동을 벌였고 민병주 심리전 단장이 이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노 전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JPBC 보도였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창조과학회의에서 활동했던 이력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의혹,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됐는데, 또한 지난 2015년 당시 박성진 후보자는 포항시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했고, 이때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 사업에 선정되게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죠. 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가 선정 기준에 미흡했지만 최고점을 준 것입니다. 7명 심사위원 가운데 최고점을 준 덕분에 앞선 평가에서 하위권이었던 이 업체는 결국 턱걸이로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업체가 기준에 미달해 선정에 반대했지만 박성진 교수가 위원장 직권으로 선정을 강행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당시 박성진 교수는 문제의 업체의 주식을 6천 주 넘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YTN 보도였습니다.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있었던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 하얀 머리가 멋있다, 나도 좋아한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들어보셨죠?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비하 발언이라며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측에서는 김중로 의원이 강경화 장관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당일에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목청을 높였던 김중로 의원이었는데요. 한편 강경화 장관이 이 해프닝에 대해 입장을 토로했습니다. YTN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제 머리로 인해서 좀 너무 유명인사가 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제 머리가 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정부 질의에 답을 하러 갔는데 그런 질의와 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을 하시고 싶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광주 전일빌딩에 탄은, 즉 총알의 흔적은 1980년 5월 27일 새벽에 흔적이었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그날은 계엄군의 전남도청에 대한 진압작전이 펼쳐지던 그 시점이었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0년 5월, 네, 당시 신군부는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저항을 하던 시민군을 공격했습니다. 작전명은 상무충정작전이었습니다. 당시 시민군이었던 김인환 씨는 도청 후문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김인환 씨는 동서남북 네 곳에서 헬기가 왔다,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엄포를 놓을 줄 알았는데 총을 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함께 있던 친구는 헬기 사격으로 인해 숨졌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 SBS가 입수한 보안부대 문건을 보면 최종 진압 작전은 새벽 3시 반에 시작됐고 무장 헬기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청 주변에서 제일 높았던 10층짜리 전일 빌딩도 주요 목표였는데요. 건물 옥상에서 시민군이 저항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이건희 위원장은 당시 군 관계자들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상 SBS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통합파에게 합류할 명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세력의 자진 탈당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런 분석은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 떠난 자유한국당에 떠난 형제들이 돌아올까요? 홍준표 대표 대선 때 부산에 가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열창했었지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 오늘의 노래입니다.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